내 돈 내 산으로 따라해. 어때요? 하겠나?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 허니블링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행으로 못 먹고 살아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부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나름 여행 프리랜서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저의 프리랜서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줄 것들을 내 돈 내 산으로 큰손이가 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거 먼저 뜯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맥북을 한 4, 5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편집하는 걸 보면서 저희 누워서 돈 벌기 채널 같이 한 짠손님께서 제발 좀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뜯어볼게요. 짠! 제가 오늘 슬리퍼까지 핑크색으로 맞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아니 사실 이거 되게 뒷북이잖아요. 저는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왜 나는 다 뒤집어져 있지? 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짠. 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도 매직 키보드로 주문했어요. 저는 아이맥을 산 기념 프로 유튜버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아이맥에서 프리미어 프로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띄워놓고 콩이랑 같이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어도비에서 이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이렇게 세 개를 저는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여기 베타 앱 보이시죠? 저 같은 유튜버들 혹은 유튜브를 이제 꿈꾸는 그런 Z세대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맥을 산 기념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제 베타의 버전으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이맥에서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업데이트된 기능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 가져오기가 바뀌었네요.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은 요즘에 유튜브 쇼츠가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제가 국내 여행지 갔었던 곳 중에 뷰 예뻤던 곳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 영상 BGM은 일단 요즘에 좀 더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 중에 아침에 좀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예쁜 내 인생 뷰 맛집을 모아놓겠어. 제가 이렇게 폴더를 지역별로 나눠놨어요. 저는 여기 중에 제일 예뻤던 곳이 여기 부산. 그 다음은 거제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가져오기가 이번에 베타 버전에서 바뀐 것 같아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기. 오, 보통 제가 프로젝트 파일 크기를 정하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이거를 음악을 여기다 넣고. 확실히 이게 제가 그 노트북을 하다가 화면이 커지니까 너무 좋고 빠르네요. 마리아 펄리는. 여러분, 이렇게 글씨까지 다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아, 이것도 바뀌었네. 여기 그 헤더 도구 모음이 지금 여기 가져오기랑 편집이랑 내보내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내보내기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요? 이 내보내기에서도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뭐 트위터 이런 데에다가 바로 올릴 수가 있나 봐요. 와, 유튜브를 열었더니 이렇게 채널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마 된다고? 아니, 이게 설마 된다고? 아니, 이게 원래는 렌더링을 하고 나서 이걸 뽑아서 업데이트를 따로 했어야 됐잖아요. 진짜 이게 된다고? 재생 목록도 제거 그대로 와 있는데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쇼츠 영상이니까 여기 쇼츠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한번 비공개로 한번 올려볼게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되나? 비디오를 내보냈고 그리고 렌더링 왜 이렇게 빨라요? 올라가졌어요. 대박인데? 대박. 제가 여기 제목 설정한 거랑 이 설정 설명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으면은 그냥 바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원하는 채널에 최적화된 렌더링 설정이 표시가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유튜브에 최적화된 설정으로 그냥 바로 내보내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아이맥에서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의 베타 버전이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Z세대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택배 박스까지 언박싱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행 프리랜서로 퀄리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펜션 이런 곳, 이쁜 곳에 가면은 그러다 이제 손이 좀 흔들리는 게 아쉬웠거든요. 스무스 X라는 짐벌을 구매를 했습니다. 또 포장. 아, 이쁘다. 망가진 거 아니야? 삼각대도 같이 들어있어요. 너무 유용하겠다, 이거는. 일단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골프 모자. 인스타그램으로 협찬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 골프를 또 배우잖아요. 그 다음 여름 이제 곧 지나가지만 데오드란트. 이것도 핑크색이네. 와,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썰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출장 다녀왔잖아요. 급하게 수영복을 막 샀죠. 제가 딱 제주도 가는 날 집에 도착한 거예요.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먼 지방 쪽을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수영복이나 뭐 당일로 급하게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숙소에다가 먼저 전화를 해보고 이제 받아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숙소에다가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 이건데 진짜로 어때요? 아, 여러분 삼각대도 샀습니다. 이거 삼각대 되게 튼튼해 보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아직도 마켓컬리 20만원인가? 어머니 원터치 텐트도 사드리고 사겠나? 제가 진짜로 추천하는 마켓컬리 닭가슴살, 특히 이게 제일 맛있거든요. 닭가슴살 주문할 때는 여기 거 주문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언박싱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소비는 제 프리랜서 삶의 질을 그래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앞으로 허니블린 유튜브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으니까 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까 알려드렸던 프리미어 프로 신기능은 베타 버전이거든요. 여러 피드백 후에 더욱 완벽한 프리미어 프로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 중이에요. 그럼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기 그때그때 이제 써봤을 때마다 즉석으로 이렇게 남겨드리고 그럼 저는 또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